1320년 바로 오늘 3월 16일에는요 세종대왕이 왕실 연구기관 집현전을 설치한 날이라고 해요. 집현전에서는 고려서와 농사직설 등 많은 서적들을 편찬하고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곳이기도 하죠. 1923년에는 소파 방정환이 일본 도쿄에서 진주의 소년운동가 강영호와 일본 유학생들과 함께 어린이단체 색동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1998년 3월 16일에는 문화상품권이 첫 발매를 시작했고요. 1789년에는 도그레 물리학자 옴이 태어났다고 해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옴의 법칙을 발견한 물리학자죠. 네, 그리고 프랑스의 사상가 라 루시프코가 태어난 날이기도 한데요. 라 루시프코는 연인 사이에 서로 실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언제나 자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역사 속 3월 16일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자, 앞으로 3월 16일에는 또 어떤 역사 기록될지 궁금하네요. 그럼 3월 16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자, 날씨가 계속해서 따뜻해지고 있고요. 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완연하고 있습니다. 자, 옥희 씨, 옴 얘기 나옵니다. 옴은 이제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 알고 계시지만 옴의 법칙 아시죠? 글쎄요. 저는 되게 생소한 오메 법칙이 그 물상이라고 우리 시대에는 과학을 생물과 물상으로 나눠서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그 물상 시간에 나오던 오메 법칙 전류에서 그래요. 몇 암페어도 몇 옴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처음 듣는다니요. 저도 물리 시간에 당연히 배웠겠죠. 근데 물리를 고1 때만 하고 저는 문과반이어가지고 과학을 고1 때까지만 배워가지고 그렇지. 또 이제 아마 오키 씨 세대는 7차 교육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맞아요. 네, 하여튼 저희는 5차여서요. 네. 되게 생소한 이름을 오랜만에 봤어요. 오메 법칙. 아무튼 뭐 이런 분을 이분이 오늘 태어났다. 그래요. 또 새롭게 알았나요? 자, 저는 프랑스의 사상가 라 로시프코에 대해서 로시프코. 이게 발음이 어려워. 로시프코에 대해서도 오늘 처음 알았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발음이 어렵겠죠. 라 로시쿠포 로시프코. 네. 근데 이 사람의 말 중에 기억이 납니다. 이 오늘 처음 알게 됐지만 기억이 남는 말이 연인 사이에 서로 실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언제나 자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거 또 자세히 생각해 볼 말이에요. 연인간은 권태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진리다. 그런 게 안 나타나면 연인 정상적인 연인 관계가 아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만 말을 하면 네.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보통은 우리는 타인을 뭔가 좀 입장을 생각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일반적인 친구랑 있었을 때? 타인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배려하고 그래야 나만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네. 내 얘기만 하고. 내 얘기만. 물론 뭐 자기 얘기를 하면 들어줄 수도 있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서로 이제 나의 얘기만 한다인 건데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연애 관계가. 네. 아무튼 묘하게 재밌네요. 연인 사이에는 서로 다 자기 얘기만 한다. 이렇게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선 중요한 게 집현전이 오늘 설치된 날이었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가장 이른 시기였어요. 1420년. 그렇습니다. 자, 아마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의미 있는 일들이 생기고 누군가에게는 뜻깊은 역사가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순철 씨에게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저에게는 오늘이 이제 생일 난 3개월 반 정도 남았나. 네. 예. 예. 네. 뭐 별 의미 없는 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수요일 뿐이죠. 네. 네. 그냥 그런 수요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역사 한 페이지 만들어 봐야겠죠? 네네.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코너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 국가가 나서게 됩니다. 노후 준비가 막막하신 분들을 돕기 위한 곳인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노후 준비 지원 센터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루기, 얼레지, 처녀치마, 산괴불 주머니, 복수초, 뭐 생소하신가요?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봄철에만 볼 수 있는 야생화들인데요.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봄철 야생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샬롯의 여인이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 톡톡에서는 견디기 힘든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권순철과 홍옥희의 내 손을 잡아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통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아니 여보, 뭔 그렇게 한숨을 쉬고 그래요? 요즘 기대수명이 80세가 넘어간다는데 당신 은퇴하고 나면 무슨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준비해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동안 아이들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하나도 못해놨는데 노후에는 고정생활비도 있지만 의료비도 3-4배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어떡하면 좋죠? 너무 걱정 말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라에서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찾아가 봐요. 그런 곳이 있대요? 아, 그래요. 노후 준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노후 준비 지원센터라고 그렇게 이름 부르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었구나. 노후 준비까지 나라에서 챙겨준다니까 반가운데요. 우리 얼른 찾아가 봐요. 네, 노후 준비도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노후 준비 서비스는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나 건강 등 노후 생활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후 준비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 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데요. 네. 서비스 영역도 재무 상황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여가, 대인관계 등 비재무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진단과 상담에서 교육 연계와 사후 관리까지 강화됩니다. 네, 노후 준비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게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문제를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판단에서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데요. 지난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85%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4.7%는 은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곧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에는 한 조사에서 47%가 노후 준비를 별로 안 한다고 했고 6.7%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 절반 이상은 노후 대책이 없는 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노후에 써야 할 돈은 생활비뿐만 아니라 젊은 때보다 의료비도 3, 4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가 빈곤이나 질병 등으로 불안정한 노후를 보낸다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노후 준비지원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게 된 건데요.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지난해 시행된 노후준비지원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두고 재무와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4개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했어요. 센터에는 노후준비 상담사나 한국재무설계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상담사가 노후준비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후준비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난 2008년부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고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만 제공했었고 서비스 내용도 재무설계를 중심으로 한정돼 있었는데요. 이번 노후준비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고요. 재무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여가, 대인관계 등 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도 궁금한데요. 서비스는 4단계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1단계에서는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를 작성하게 되어 이 진단서를 통해 현재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측정하고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노후 준비를 위한 6개의 중요 항목인 재무와 주거, 건강, 대인관계, 일자리, 여가 등의 분야별 수준에 따라 노후 설계 상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받고 싶은 상담 분야가 있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자에게 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재원 관리 방안을 개인별로 알려주고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실천 방법도 제시해주고 있어요. 네.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등과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 고민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노후 준비를 할 때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3단계, 4단계에서는 보다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3단계에서는 관련 기관과 연계해주는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건강검진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보건소와 연계해주기도 하고요. 사회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의 취미생활 프로그램을 안내해주고요.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일자리 관련 기관과 연계해주기도 합니다. 네, 4단계에서는 사후관리도 이루어진다고요? 단순 상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건강이나 여가 등 노후 준비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노후 준비는 경제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재무 분야에 대한 상담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재무설계 분야에 대한 상담 수요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재무설계 분야는 관련 전문 상담사가 고객의 수입과 지출 등을 파악해서 기대 수명과 예상 물가 상승률, 금리 등을 종합해 노후에 매달 들어올 돈과 나가게 될 돈을 구체적인 액수로 보여주고 개인별 맞춤 재무설계를 해주고요. 노후 준비를 할 여력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 고객에게는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요령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 서비스는 꼭 노후 준비 지원센터를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아니에요. 노후 준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노후준비 상담부터 자가진단, 재무설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진단과 계획이 가능하고요. 홈페이지 노후준비 상담 카테고리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전국 107곳의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인데요.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면 가까운 연금공단의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고요. 네. 노후준비에 관한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하니까 쉽고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해서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노인인력개발원 등 공공기관을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이나 기업 등을 방문해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노후준비와 관련한 조사나 연구,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진행해서 노후준비 정책 수립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가가 나서서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대가 왔는데요. 노후준비는 빨리 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노후준비 서비스를 통해서 노후준비 진단도 받고 자신에게 맞는 노후 계획으로 행복한 노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아옵니다. 자, 봄꽃 하면 개나리나 진달래, 매화, 벚꽃, 목련 같은 꽃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꽃들이 필쯤이나 더 이른 시기에 산속 곳곳에 노루귀나 얼레지, 처녀치마 등 다양한 야생화들이 이미 봄이 온 걸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야생화를 보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산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많죠. 그래서 오늘 봄철에 만날 수 있는 야생화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앞서 근데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노루귀라든지 얼레지, 처녀치마 이렇게 뭔가 이름마저도 너무 정겹고 귀여워요. 야생화 같은 이름이에요, 정말. 네, 딱. 네, 네. 어떤 모습일지가 약간 상상도 가고 노루귀는 노루의 귀를 닮아서 노루귀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노루귀는 봄이 온 것을 알려주는 꽃인데요. 3월에서 4월에 전국적으로 핀다고 해요. 잎이 나기 전에 먼저 꽃줄기가 올라와 줄기 끝마다 앙증맞은 꽃이 한 송이씩 피는데 꽃색은 흰색이나 분홍색, 보라색 등 그 색깔도 다양하다고 하고요. 꽃이 피고 나면 잎이 나오는데
이 세 갈래 잎은 계란형이고요. 끝이 뭉툭해가지고 솜털로 보송보송 쌓여있는데 그 모습이 노루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노루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 꽃이 아니라 잎 때문에? 네. 노루귀의 꽃말은 인내라고 하고요. 노루귀가 그 다른 꽃보다 일찍 꽃을 피우는 이유는 주변의 큰 나무들의 잎이 무성해지기 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아. 노루귀는 일부 지방에서 봄에 어린 잎을 나물로 먹기도 했고 열매가 달린 이후에는 포기째로 다려가지고 두통과 장질환에 이 치료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어, 약재로도 쓰였군요. 네. 그리고 이 얼레지라는 것도 되게 독특해요. 이거는 네. 어떤 꽃인가요? 얼레지는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꽃이라고 해요. 이름도 특이한 데다 꽃 생김새도 꽃잎을 뒤로 확 젖힌 모습이 파격적이기 때문인데요. 얼레지라는 이름은 녹색 이파리 여기저기에 자줏빛 얼룩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고요. 얼레지가 꽃잎을 확 젖히는 이유는 곤충들에게 꿀이 많다 이렇게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PR 시대예요. 역시. 나는 꿀이 많아! 그러면서. 네. 얼레지에 대해 한국의 야생화라는 책에서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산골의 수줍은 처녀치고는 파격적인 개방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파격적인 야생화예요. 네. 뭔가 좀 색깔부터 모양까지 되게 섹시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처녀치마도 말이죠. 꽃 모양이 치마 모양을 닮았는데요. 처녀치마는 전국 이 산지에서 자라는 백합과 식물로요. 주로 습지와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데 경사진 언덕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처녀치마의 꽃잎도 미니스커트처럼 생겼고 잎도 치마 모양을 닮았는데요. 꽃은 자주색 또는 보라색으로 줄기 끝에서 3개에서 10개 정도가 뭉쳐서 달려있는 모습인데 꽃잎 밖으로는 긴 암술대가 나와 있어요. 꽃이 필 때 꽃대는 10cm 정도로 작지만 수정을 한 다음에는 꽃대 길이가 50cm까지 훌쩍 크는 특이한 꽃인데 수정한 다음에는 꽃대가 높게 크는 현상이 꽃을 조금이라도 멀리 퍼뜨리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들어보니까 야생화들도 다 나름의 생존 전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번식 전략도 있고.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꽃 야생화는 한편의 시로 먼저 소개할게요. 이요. 급하기도 하셔라. 누가 그리 재촉했나요? 반겨줄 임도 없고 차가운 눈, 비, 바람, 저리 거세거늘. 행여 그 고운 자태 상하시면 어쩌시려고요? 살가운 봄바람은 아직 저만큼 비켜서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쩌자고 이리 불쑥 오셨는지요? 언 땅 녹여 오시느라 손시리지 않으셨나요? 잔설 밟고 오시느라 발시리지 않으셨나요? 남들은 아직 봄 꿈꾸고 있는 시절 이렇게 서둘러 오셨으니 누가 이름이나 기억하고 불러줄까요? 첫 계절을 열어 고운 모습으로 오신 변산 바람꽃. 오. 잘하죠? 네. 뭔가 되게 그 분위기가 딱 상상이 되는 그런 시였어요. 굉장히 뭔가 눈밭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꽃 하나? 이런 느낌이 딱 들고 시로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뭔가 매력적인 꽃인가 봐요. 네. 이승철 가수는 아니고요. 네, 이승철 시인의 변산바람꽃이라는 시였습니다. 시의 내용처럼 변산바람꽃은 봄꽃 중에서도 가장 먼저 피는 꽃인데요. 아직 찬바람이 쌩쌩할 때 피는데 꽃대가 연약해가지고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린다고 합니다. 바람꽃이란 이름도 바람에 잘 흔들릴 정도로 줄기가 가늘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유래됐다고 하고요. 그 송명이 네. 절분초라고 합니다. 부재죠, 부재. 네네. 절분초. 이 절분초라고 하는 변산 바람꽃은 야트막한 산지에 습기 많고 햇볕이 잘 드는 지역에서 자생을 하는 우리나라 특산종인데요. 1993년 변산반도에서 처음 발견돼서 학명에도 변산의 지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고유의 꽃이라는 그 느낌 확 드네요. 변산 바람꽃의 꽃말이 비밀스러운 사랑 혹은 덧없는 사랑이라고 해요. 뭔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꽃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꽃말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변산 바람꽃은 꽃이 흰색이지만 수줍음을 가득 홍조를 띤 것도 이게 있다고 해요. 빨갛게. 작고 여리지만 맑고 해사한 모습이 산골 처녀의 모습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변산 바람꽃은 2월 제주도에서부터 피기 시작해서 4월까지 전국 곳곳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서부의 해안 쪽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요. 변산반도와 풍도, 한라산, 마이산 등지에서 생육을 하는데 설악산과 수리산에서도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생화들은 대부분 좀 작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띄니까 산에서 이런 오늘 들어본 야생화를 만나게 된다면 찾았다! 뭐 이런 보물찾기 당첨된 것 같은 느낌 들 것 같아요. 네, 또 하나의 야생화를 좀 소개해드리죠. 야생화 중에서도 이 꽃은 정말 유명한데요. 오키씨 혹시 그 복수초 들어봤습니까? 노란 복수초라는 이름으로 약간 익숙하긴 한데 네. 아침 드라마 그 아침 드라마 제가 잘 봤습니다. 이유리 씨 나오고 네, 순철 씨는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 노란 복수초는 배신당한 여자가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노란 복수초고 야생화 복수초는 여러 해살이 풀로 이른 봄 눈 속에서 꽃을 피운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데다가 그리고 복과 장수를 가져다 준다는 그래서 복수초라고 불린다고 해요. 아, 그 복수한다는 뜻의 복수가 아니라 복과 장수. 복과 장수였구나. 코스모스와 비슷하게 생긴 노란 꽃잎 때문에 황금의 꽃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자, 부유함과 행복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네. 그 복수초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면서요. 네, 레전드 전설이 있는데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복수초 전설이에요. 일본 북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은요. 그 복수초를 크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크론이라는 아름다운 여신의 이름을 딴 것인데 크론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크론의 아버지는 외동딸인 그녀를 용감한 땅의 용신에게 좀 보내려고 했었어요. 강제로 시집을 보내려고 했고 네. 크론은 연인과 함께 밤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노한 아버지가 사람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찾아내는데 화가 난 나머지 둘을 꽃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해요. 그 꽃이 바로 복수초가 된 거죠. 그래서 복수초에는 이들이 찾았던 영원한 행복이라는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아버지가 너무했네요. 아버지가 딸을 막 시집 보내려고 그러고 또 안 간다고 하니까 꽃으로 만들어버리고 아주 아버지가 나쁜 슬픈 전설이었어요. 네. 야생화들 중에는 약초로 쓰이는 것들도 많은데 산개불 주머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산개불 주머니? 이것도 되게 이름이 귀엽고 독특하네요. 네. 산개불 주머니는 봄숲의 지천으로 물이 지어 피는 봄꽃인데요. 눈에 잘 띄는 노란색에다가 수백 포기가 군락을 이루고 자라서 봄철 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길쭉한 꽃송이가 한쪽은 뭉툭하게 막혀 튀어나오고요. 다른 한쪽은 벌어져서 마치 노란 금붕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비단 헝겊을 이용해가지고 술을 넣어 만든 이 놀이개 있지 않습니까? 놀이개? 네. 놀이개를 괴불주머니라고 하거든요. 그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산에 피지 않습니까? 네네. 산괴불주머니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대개 봄꽃은 수명이 짧은 편인데요. 산괴불 주머니는 오래오래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민간요법에서는 산괴불 주머니를 진통이나 타박상, 급성결막염, 부스럼 치료에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뭐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유용하기까지 하네요. 네. 크고 아름다운 꽃들도 예쁘지만 그런 야생화가 주는 은은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동양에 어울리는 꽃이랄까? 그 봄철 야생화 중에서 그 희열이 땡땡이 풀도 한 번만 보면 반할 정도로 예쁘다고요. 희열이 땡땡이 풀.
희열이는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나무 전체가 노란색 꽃으로 물들면서 봄이 온 것을 알려준다고 하고요. 땡땡이 풀은 상중턱 아래에서 드물게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 특히 연보라색의 꽃 색깔이 환상적이라고 하네요. 네. 아, 환상적이겠다. 네. 정말 꽃은 색깔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고. 이 봄 산행을 하실 때는 무작정 산 정상만을 바라보고 올라가지 마시고 풀숲 사이나 바위 틈 사이도 눈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산속 곳곳에 숨어있는 보물 같은 봄철 야생화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희망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샬롯의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영국 문학을 소재로 한 그림을 소개해드릴게요. 샬롯의 여인은요,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쓴 시 샬롯의 여인의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에서부터 판타지 같은 느낌이 나요. 그렇죠. 뭔가 샬롯의 여인 이러니까. 오늘의 화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는 고전주의적 신화나 전설, 문학을 소재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요. 국적은 영국 국적이지만 로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화를 소재로 한 이탈리아 그림을 보고 많이 배웠던 그런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워터하우스는 아까 소개했던 그 시인 테니슨이나 아니면 오디세이아를 쓴 호메로스의 시에서 소재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워터하우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샬롯의 여인은요. 슬픈 전설 혹은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일단 이 오늘도 또 시를 좀 읽어드려야겠어요. 오늘 시를 많이 읽어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 시가 좀 많이 길어가지고 서사시라서 많이 길어가지고. 서사시. 야 오랜만이다 서사시. 네, 그래서 일부만 추려서 읽어드리려고요. 대하 서사시도 아니고 서사시군요. 네. 마치 황홀경에 빠진 어떤 예지자가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재앙을 보는 것처럼 그녀는 희미하게 펼쳐진 넓은 수면 저편에 카멜롯을 바라보았다. 날이 저물자 그녀는 사슬을 풀고 누웠다. 넓은 강물은 그녀를 멀리 실어갔다. 샬롯의 여인을. 때로는 크게, 때로는 나지막하게 부르는 슬프고 거룩한 노래를 들었다. 그녀의 피가 서서히 얼어붙고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질 때까지 높게 솟은 카멜롯으로 향했다. 강가에 있는 첫 번째 집에 물결을 타고 도착하기 전에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죽었다. 샬롯의 여인은. 이게 누구야? 이게 뭐지? 가까이에 불빛 찬란한 궁전에서 왕실의 떠들썩한 소리가 사라지고 카멜롯의 모든 기사들은 공포에 떨며 성호를 그었다. 하지만 랜슬롯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하기를 아름다운 얼굴이구나.
자비로운 하느님 은총을 내려주소서 샬롯의 여인에게. 네, 여기까지예요. 네. 무슨 내용인지 좀 유추가 가능하신가요? 뭐 일단 옥희 씨 목소리에 슬펐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내용인 것 같은데 슬프다고 얘기했는데 왜 웃습니까? 아,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네, 슬퍼 보이네요. 네. 그냥 슬펐다. 네. 감정이 메마르셨나? 네, 저는 이제 감정이 슬픈 감정이 거의 없죠. 네. 그냥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이 씨는 영국 아더왕 영웅 아시죠? 네. 아더왕, 아서왕이라고도 하고 아더왕 시대 이야기를 테니슨이 약간 각색해서 지은 거예요. 원래 전설과 테니슨이 바꾼 내용을 모두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야기의 배경은 같아요. 아더가 카멜롯의 왕이 되어서 대마법사 멀링과 원탁의 기사들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카멜롯 근처에 있는 지방의 샬롯 성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주 일레인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외모에 투명한 피부를 가진 공주를 백합 아가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전설의 내용이에요. 이 샬롯 성이 있는 에스톨렛에서 열리는 마상 시합에 아더 왕과 원탁의 기사들이 참가하게 됐어요. 그런데 원탁의 기사들 중에 가장 실력이 뛰어난 랜슬롯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참가자에게 위축을 주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속이고 시합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뭔가 아름다운 공주와 뛰어난 실력을 가진 기사의 얘기라고 하니까 뭔가 공주와 기사에 대한 이야기 그러게요. 뭔가 되게 흥미진진한 네네네. 전설 이야기죠. 이 에스톨렛의 영주 버나드 경의 딸 일레인이 랜슬롯을 보고 당연히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게 이야기가 그게 익숙하게 흘러가죠. 그게요. 왜냐하면 랜슬롯은 굉장히 싸움도 잘했지만 외모도 굉장히 수려하고 잘생겼었거든요. 네. 시합 결과 랜슬롯은 원래 이렇게 굉장히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승리하기는 했지만 꽤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경의 성에서 쉬고 있을 때 일레인이 그를 극진하게 간호했어요. 그러면서 랜슬롯의 진짜 정체도 알게 됩니다. 마침내 몸을 회복한 랜슬롯이 카멜롯으로 떠나게 됐을 때 일레인은 자신의 사랑을 수줍게 고백한 후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어요. 네. 하지만 랜슬롯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더왕의 부인이었던 귀네비어 여왕이었어요.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이지만 랜슬롯은 귀네비어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청혼을 거절하고 카멜롯으로 그냥 떠납니다. 여자의 청혼을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 랜슬롯이 떠난 후에 슬픔을 이겨내지 못한 일레인은 식음을 전폐하다가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결국 임종을 앞두면서 유언으로 자신을 검은 비단으로 싼 배에 태워 카멜롯에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자신의 사연이 적힌 편지를 주어달라고도 부탁했어요. 카멜롯에 웬 여인의 시체가 담긴 검은 배가 도착하자 나라는 발칵 뒤집힙니다. 그런데 일레인은 백합으로 덮인 배에 미소 짓듯이 아름답게 죽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녀 손에 있는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그녀의 딱한 사정을 안쓰럽게 여겼고 랜슬롯은 미안한 마음을 담아 그녀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다고 전해줍니다. 한 여자의 지고지순한 마음이 애틋하게 느껴지는 전설이 되겠는데 그 테니슨 말이죠. 네. 어떻게 좀 각색을 했어요? 테니슨은요, 이 내용을 좀 더 좀 동화같이 바꾸면서 운명적으로 다가오지만 치명적인 사랑,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온몸을 내던진 여자를 신비롭게 풀어냈어요. 샬롯성의 공주 일레인은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직접 바깥 세상을 보면 죽게 될 거라는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 어두운 탑에 갇혔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서만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기는 깨지기 마련이죠. 그죠. 저주는 깨진이라고 있는 거죠. 네. 항상 동화에서는. 네. 일레인은 탑 안에서 배틀을 짜며 저주받은 자신의 인생을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랜슬롯의 얼굴을 보고 미묘한 감정을 느낀 일레이는 그를 직접 보고 싶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서 바깥 세상을 보고 맙니다. 이때 그녀가 들고 있던 거울이 깨져버려요. 네. 그래서 일레이는 이미 자신의 저주가 시작됐다는 걸 그 거울을 보고 느꼈어요.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거 일레이는 아예 성 밖을 나와서 배를 타고 카멜로스로 향합니다. 이게 마지막 자신의 여행이라는 걸 아는 일레이는 슬픈 노래를 부르며 랜슬롯을 찾아가지만 카멜롯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녀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어요. 카멜롯 사람들은 배에 담긴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자신 때문에 이 여자가 죽었다는 걸 알 리 없는 랜슬롯은 아름다운 여자라며 은총을 내립니다. 여기가 시의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이 두 가지 내용, 테니슨의 시와 아니 몰레의 아더왕 전설 중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더 비극적이라고 느껴지세요? 전설이 훨씬 자극이 모는데요. 원래 더 전설이 네. 어떤 점에서? 그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면서 이제 슬픔을 곱씹는. 내가 왜 이 여자를 거절했을까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랜슬롯이 워낙 뭔가 한 여자만을 사랑한 그런 지구지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전설에서는 랜슬롯이 자신을 좋아하는 여자의 청혼을 너무 단호하게 거절해서 남자가 미웠는데 또 테니슨의 신의 시에서는 이런 일레인의 존재도 죽은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그냥 마냥 아름답다는 모습에 은총을 내려주는 모습이 더 얄밉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지만 랜슬롯이 또 그만큼 기네비어라는 한 여자만을 사랑한 낭만적인 남자가 아닌가. 네. 이게 바로 여자가들이 꿈꾸는 그런 동화 같은 남자가 아닌가. 그래서 좀 멋있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 그 기네비어 여왕이 의문의 일생을 거두는 걸로 되는 거죠? 네. 기네비어 여왕은 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랜슬롯이 빠져가지고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워터하우스는 테니슨이 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림에서 좀 들어볼까요?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는 영국인이지만 로마에서 태어나 화가였던 부모님의 재능을 물려받고 어려서부터 이탈리아 거장들의 작품을 보고 배웠습니다. 특히 그는 신화나 전설 그리고 문학을 소재로 고전주의적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나 오디세이아를 쓴 호메로스의 작품이 그의 주요 그림 소재였습니다. 워터하우스가 그린 샬롯의 여인은 아더왕의 전설을 각색해 테니슨이 지은 동명의 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더왕의 성이 있는 카멜롯 근처에는 샬롯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공주 일레이는 아름다운 외모와 눈같이 흰 피부로 인해 백합 아가씨라고 불렸지만 바깥 세상을 보면 죽게 되는 저주에 걸리고 맙니다. 일레이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 어두운 탑에 갇혀 거울을 통해서만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 있었고 배틀을 짜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통해 비친 원탁의 기사 랜슬롯 경을 본 일레이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를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힌 일레이는 바깥 세상을 보고야 말았고 그녀의 거울이 깨지며 저주가 엄습해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레이는 죽기 전에 랜슬롯을 찾아가기 위해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슬픈 노래를 부르며 카멜롯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카멜롯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지만 워터하우스는 사랑을 찾아 떠나는 순수한 일레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우거진 수풀로 가득 찬 어두운 강 위, 작은 배 한 척에 몸을 의지한 일레인이 있습니다. 워터하우스는 빽빽한 나무숲과 강물 위로 자라난 수풀까지 섬세하고 정밀하게 그려 배경을 중요시한 라파엘 전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흐린 하늘과 어둡고 짙은 배경은 샬롯의 여인의 슬픈 표정과 어우러져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금발머리를 늘어뜨리고 흰 피부에 새빨간 입술, 아름다운 얼굴을 지닌 일레이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뱃머리에는 그녀의 운명을 상징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세 개의 양초 중 두 개는 이미 불이 꺼졌고 남은 하나도 불길이 곧 꺼질 듯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조각상도 그녀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배의 한쪽 면에는 일레인이 탑안에서 배틀을 짜며 만든 테피스트리가 걸쳐 있습니다. 테피스트리에는 탑에 갇혀 배틀을 짜는 공주와 말을 탄 기사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가 아름다울수록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어두운 탑에 갇혀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는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워터하우스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을 찾아 떠난 가련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도 거스르게 하는 인간의 감정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순철 씨가 이런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글쎄요. 저는 이제 포기가 빠르기 때문에. 아 진짜? 네, 이런 비극을 만들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애초에? 네. 청혼 한번 받아줘야지. 순철 씨라면 받아준다? 자기가 네. 사랑하는 여자가 있더라도? 그렇죠. 어 진짜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아, 그 청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일단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적극적으로 좋아하면 그 사람은 저를 안 좋아하게 되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바로 비극적이 아닌가? 그렇죠. 아 근데 아무튼 그 순철 씨 말이 일리가 있고 융통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랜슬롯은 다른 남자의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그냥 애초에 일레인을 받아들였다면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네. 뭐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한 비극적인 여자가 탄생하게 된 거죠. 뭐 드라마 같은 사랑은 누구나 다 꿈꾸는데 새드 엔딩은 누구나 다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동화 같은 시를 바탕으로 한 그림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샬롯의 여인을 살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갑작스럽게 발바닥이 찌릿찌릿한 통증을 느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견디기 힘든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국제 정보톡톡. 어느 날 아침 잠에서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발바닥이 찌릿찌릿한 통증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또는 마라톤이나 등산, 축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한 뒤에 습관처럼 발바닥이 아프지는 않으셨나요? 만일 그렇다면 바로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족저근막이란 발의 아치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발 뒤꿈치 뼈로부터 발 앞뼈까지 연결된 막인데요. 보통 발바닥 건염, 발 뒤꿈치 건염이라고도 불리는 족저근막염은 발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유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신의 운동량에 맞지 않게 갑작스럽게 격한 운동을 하거나 딱딱한 아스팔트, 시멘트 바닥에서 무리하게 장시간 조깅, 마라톤 등을 하게 되면 발바닥에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돼서 운동 이후에 통증에 시달리기도 하죠.
그 밖에 구두나 하이힐 등 딱딱하고 발에 무리가 가는 신발을 사용한 경우라든가 관절염, 당뇨 환자에게서도 발생되기도 합니다. 보통 발 뒤꿈치 부분에서 유발되는 통증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통증 위치가 조금 앞쪽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라토너 황용조 씨도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신 걸로 유명했죠. 또한 국립무용단의 수석 무용가였던 어떤 분은 족저근막염 때문에 더 이상 무용을 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우리 발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방치하다가 만성이 되면 평생 불편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흔한 발 통증 질환입니다. 실은 제가 왼발에 족저근막염이 와서 꽤 오랫동안 고생 중이라 오늘 주제에 더 실감하면서 말씀드리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은 어떻게 예방해야 하고 또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시 발의 휴식과 안정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염에 한번 단단히 걸리면 호전시키기 위해서 매우 까다롭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발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시키고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하이힐은 가급적 피하시고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사용하거나 기능성 깔창, 쿠션 깔창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낡은 신발은 충격 흡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마라톤 등 활동량이 매우 큰 운동에는 부적합합니다. 족저근막염의 예방수칙을 정리해드리자면 첫째, 굽이 높은 하이힐이나 쿠션이 적은 신발을 신는 것을 가급적 삼가해야 하시고요. 둘째, 과체중도 족저근막염의 원인 중에 하나이므로 적당한 체중 관리는 필수입니다. 셋째, 장거리 마라톤, 조깅을 포함해 바닥이 딱딱한 곳에서 운동할 때는 쿠션이 충분한 운동화를 착용해야 하고요. 넷째, 아침에 눈을 뜬 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동안 앉은 채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습니다. 다섯째, 발과 종아리 근육의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주면 근육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여섯째, 이외에도 발바닥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번엔 족저근막염 치료법입니다. 의학적인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리치료, 약물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주사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치료를 받아서 조금 좋아졌다고 또다시 무리하면 치료가 의미 없어지고 그 효과가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주파 치료 한 번에 3만 원이라서 가격적으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스스로 관리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발 스트레칭 방법을 이용해서 근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꼭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앉은 자리에서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픈 발과 같은 쪽 손으로 엄지발가락 부위를 감싸 안아서 발등 쪽으로 끌어올리면 발바닥의 근막과 아킬레스건이 단단하게 스트레칭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때 반대편 손가락으로 단단하게 스트레칭된 족저근막을 마사지해주면 더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감아 올리는 동작을 천천히 해서 한 번 스트레칭할 때 15초에서 20초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 동작을 한 세트에 15차례 정도 해줘야 하고요. 하루에 10세트 이상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나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걷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벽을 잡고 서서 발을 뒤로 빼고 한 발씩 탄력 있게 발바닥을 늘려주는 동작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발바닥 스트레칭은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발바닥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바닥에 수건을 놓고 발가락만으로 수건을 집어올린 채 10초간 유지하는 동작을 수시로 해주면 됩니다. 족저근막염은 완치될 때까지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쉽게 낫지 않고 재발이 잘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드린 예방법과 치료법을 잘 지켜가면서 꾸준히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고 족저근막의 근력을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뭐 발이 걸으라고 있는 거지만 너무 혹사시켜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족저근막염
쉽게 낫지 않고 재발이 잘 된다고 하니까요. 족저근막염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에 일단 먼저 튼튼한 제 발에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틈틈이 스트레칭도 해줘야겠어요. 네, 그래요. 3월 16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